그다음에 그 260페이지 계약법 시작 이렇게 한번 보면 260페이지 계약법 시작 1번부터 보는데 그지? 자, 여러분 계약법은 앞에 그 제일 앞에 보면 계약 자유와 약관을 가지고 주로 내고 두 번째 이제 계약의 종류. 뭐의 종류? 계약의 종류. 세 번째 계약의 승립. 계약의 승립에는 여러분 청약과 승낙. 그다음에 교차 청약. 그다음에 의사합치. 의사합치 계약 승립.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낸다고. 그다음에 책 순서, 책 순서. 항상 책 순서. 그 다음에 계약 승립 나오고 뭐가 나오노? 계약 체결 사유 과실. 무슨 체결 사유 과실?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요까지고, 이제 계약의 효력에 들어가면은 쌍무 계약의 효력, 그지? 쌍무 계약의 효력. 그게 뭐가 나오냐면은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 여섯 번째, 해지해지. 일곱 번째, 매매. 여덟 번째, 임대차. 이렇게 간다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노?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억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것은? 내가 불끈 쥐고 있다는 것이. 기억 못하고 있다. 나으면 그때그때 문제 가지고 맞춘다. 내가 못 쥐고 있다. 못 쥐고 있으면 어떻게? 끌려가는 거지, 뭐. 출자는. 뭐 하고 있어야? 기억. 여러분,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일단은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편합니다. 만나자 그러는데 아 바빠서 힘들어 그러면은 엄청나게 애간장 타잖아요. 근데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으면 내가 쥐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내가 보고 싶을 때 보자 그러면 바로 오잖아요. 근데 주도권을 저기에 쥐고 있다. 야 오늘 시간이 어때? 바빠. 그럼 못 보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다. 주도권을 내가 쥐려면 일단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꼭 내가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지문을 가지고 안에 내용을 내가 습득하는 거다. 틀려도 괜찮거든. 자, 여러분 그죠? 260페이지 1번 갑니다. 계약 자유와 제한. 여러분 계약 자유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자유고 계약 자유의 제한은 국가가 뭐 하는 거? 관여하는 거지, 그지? 자, 계약 자유의 내용은 네 가지죠. 1번 체결, 2번 상대방 선택, 3번 내용 결정, 4번 방식. 이네 개가 계약 자유죠. 그 다음에 특정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뭐 허가, 이건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이거 제한. 그 다음, 그 다음에 민법 105조 임의규정과 103조 반사유질서 행위는 계약 자유와 관련 있는 규정들이고, 그 다음에 명확을 꾀하게 증거를 보존하려 할때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을 꾀하도록 할 경우는, 방식의 자유가 인정된다. 자, 이런 거죠. 확실하게 그 증거를 보존하려 할때 또는 당사의 신중을 꾀하려 할 때는 계약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뭐된 대로? 정해진 대로.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유언. 유언은 무슨 행위? 요식행위. 됐습니까? 증거를 보존하거나 하거나 신중을 깨하도록 하는 거 유언. 또 어떤 게 있노? 가족 보면 많다. 유언, 요식행위, 혼인, 이혼, 신고가 있어야 되는 거. 다시 뭐? 혼인, 이혼, 신고가 있어야 되는 것. 그럼 법인,
설립등기, 혼인, 이혼, 신고, 이런 법인 설립등기, 이런 것들은 계약 방식의 자유가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뭐대로 방식대로, 그런 걸 무슨 행위라고 그런다? 요식 행위라고. 그 다음,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 영역에서는 끊고. 여러분, 약관은 주로, 여러분, 계약의 표준형을 인쇄화시켜 놓은 걸 약관이라 하잖아요. 약관은 주로 대기업이 경제적인 강자가 제시하잖아요. 그럼 약자, 고객은 체결할 것인가,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하는 자유만 있다. 그래서 약관은, 고객은 체결 자유만 인정될 뿐,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지? 체결과 상대방 선택하고 내용, 이미 약관에 딱 결정돼가지고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약관은 어떤 제안이 있냐면은 내용 결정과 방식의 제안이다. 이런다. 누가 이미 결정해갖고 제시한다? 그걸 사업자가 이렇게 한다. 약관은 어떤 자유의 제안이다? 내용 결정과 방식.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여러분, 확실한 무상계약은 딱 두 개다. 정여와 사용대차 두 개. 다시 뭐, 정여, 사용대차. 그 두 개는 절대로 무상. 그 다음에 뭐, 소비대차, 위임, 임치. 다시 뭐,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 세 개는 원칙은 무상이지만 뭐로도 가능하다. 유상. 그래서 그 위임은 유상으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OX. X. 원칙은 무상인데 유상으로도 가능하다. 몇 개? 유상, 무상 다 되는 거 세 개. 되라. 뭐? 뭐?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 세 개는 원칙은 무상이지만 뭐로도 가능하다? 유상. 어? 그 다음 3번 갑니다. 계약 자유. 가장 타당한 거. 타당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는데, 3번에 3번. 타당하지 않는 거. 약관에 의한 계약은 주어. 아까 약관은 주로 누가 제시한 데노? 사업자가. 유리한 걸 인쇄화시켜서, 그죠? 그 다음 약관은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OX, X. 뭐의 제안? 내용의 제안이지. 내용은 이미 누가 결정해서? 사업자가 결정해서. 자, 그럼 소비자는, 약관은 소비자는 몇 개만 있다? 체결과 상대방으로 할 것인지, 체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상대방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자유. 약관은 어떤 자유?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 뭐, 내용 결정과 방식의 제한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은 금융계약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이건 방식의 자유의 제한. 그 다음에 5번은 뭐고, 5번은 강행규정. 5번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 이건 체결 강제. 사세요 하면은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 계약이 승립한다. 계약 체결 강제. 뭐 그런 것 기억. 자, 그 다음 4번. 그 다음에 약관에서 이런 주로 내면 요 설명의무. 무슨 의무? 설명의무. 지금 약관은 사업자가 제시하는데, 여러분 약관 하면은, 여러분 약관은 아까 어떤 자유만 있노? 소비자는 원래는 네 개가 있어야 되거든.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체결할 것인가. 다시 뭐,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체결할 것인가, 내용을 어떤 거로 할 것인가, 방식을 어떤 게, 네 개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약관은 어떤 자유가 없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와 방식의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은 계약으로서 유효한가. 자, 약관은, 그걸 약관을 계약으로서 유효성이다. 이렇게 한다. 유효성인데, 여기서는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뭐 동의 합의하게 되면은 계약으로서의 유효성, 계약으로서 지켜야 되는 무슨 력이 있다? 구속력. 그래서 약간 그 자체가 법
규범이나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 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 약관은 여러분 그죠? 약관은 누가 작성했냐 중요 안 하다. 주체는 불문하지만, 주체는 불문하지만 불문하나 미리 작성된 거라 이게. 어떻게 작성돼야 미리. 그 시험에 가끔씩 잘 나옵니다. 약관은 주체와 시기는 불문한다 하면 시기가 중요하다. 무슨 이 미리. 그럼 계약 진행 중에 작성된 것은 약관이 아니다. 그러면 진행 중에 협의가 됐다. 그건 약관이 아니라 계약이고 특약이다. 특약 하는 거. 자, 그럼 어쨌든 약관은 주로 일반적으로 경제적 강자가 제시하기 때문에 약관을 제시하는 사람이 무슨 업무가 있다? 설명 업무 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 무슨 업무 있는데? 설명 업무가 있는데, 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업무를 위반했다. 계약은 어떻게 하고? 유효하고. 그러면 누구? 사업자는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 약관을. 근데 누구는? 고객. 무슨 방은? 상대방은 유리하면 써먹을 수 있다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자, 약관을 설명 업무를 위반했다. 계약 자체는 뭐하고? 유효하고.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누구는?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게 있다. 이게 중요하다.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내게 뭐 충분히 히히히 충분히 당연히 현저히 요거 됐습니까? 무슨 분이? 충분히 당연히 현저히. 그러면 요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현저히 설명이 곤란한 사항, 요 네 개는 무슨 업무 없다? 설명 업무 없다. 그럼 특히 이제 어느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하느냐 하면 요거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요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약관에 규정 안 해놔도 괜찮다고. 어디에? 약관. 근데 약관에 또 규정해놨다. 그래서 요거를 강조적 규정, 반복적 규정 됐습니까? 강조적, 반복적, 뭐다? 부연적, 중첩적, 이런 말, 이런 규정이라는 말 쓴다고. 이런 경우는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약관에서는 일부 무효의 법리는,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와 완전히 뭐다? 반대. 그러면 자, 민법의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원칙 전부 무효, 예외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으로 꼭 반드시 분할 가능성, 요거 가분적이다, 요거 꼭 불가분적이다 안 된다. 무슨 적이고?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요 두 개 말이 들어가면은 유효 부분만 유효. 근데 약관상 일부 모의 법리는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저 칠판에 하는 게. 예? 옛날에 다 했거든요. 예? 약관상 일부 무효인 법리는 요 조문 두 개가 무효다. 원칙. 무효조항만. 무효조항만 무효. 예외. 아, 무효조항만 무효. 나머지 유효 부분은 유효 부분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예외. 유효 부분만으로는, 요 유효 부분만으로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분리, 일방이 불리하면은 뭐 전부 무효. 예외가 전부 무효. 자, 그럼 요거 입증 책임은 항상 예외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됐습니까? 전부 무효는 누가 입증하냐면은 누가? 예외. 전부 무효로 하고자 하는 자가 유효만 가지고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일방이 불리하다는 것을 누가 입증? 전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그래서 입증 책임은 항상 전부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전부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하는 이게 돼.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그 262페이지에 그 4번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규제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도 끊고, 그것까지. 그럼 아까 이거 잘 나온다고. 어디에 규정이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고. 법에 규정이 있다고. 그럼 약관에 규정 안 해놔도 된다고. 어디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또 약관에다가 규정해놨다고. 그걸 그래서 그걸 뭐 중첩적, 중복적, 부연적, 강조적 이렇게 표현한다고 잘 나온다고 그런 것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디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1번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불가한 사항에서도 그것이 약관의 중요 사항을 이루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OX, X. 핵심 단어는 법령에 이미 정해진 것을 그게 핵심이지,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2번 이런 거 별 볼일 없고 3번 가는데 자 현저히 곤란하다. 아까 무슨 저희? 현저히 곤란하다. 설명함은 없다. 어? 그 다음에 4번은 약관조항이 사업자의 명시 설명함은 위반으로 계약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만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약관에서는 일부 무효가 됐다고 해서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조항만 무효고 나머지는 그대로 뭐다? 유효. 원칙. 자 약관은 신의 승진의 공정하게 해석되고 거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딱 5번 또 중요합니다. 뭐가 꼭 기억해야 되냐면 객관적 획일적 가로에서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해석? 동일하게. 다시 뭐 객관적, 획일적, 동일하게 해야지 구체적, 개별적 들어가면 안 된다. 짱 잘 출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조건 뭐 동일하게 하면 아이, 맞다. 약관은 무조건 어떻게 하게? 동일하게. 구체적, 개별적 하면 OX, X. 그죠? 약관은. 그런 거 기억.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청약과 성행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5분의 2번은 연차 승낙의 연차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승낙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도달됐다.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가. 연차 통지하면 계약 승립하지 않고, 안 하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자, 그러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인데 어떻게 돼서 연착됐다? 청약자가. 자, 2번 갑니다. 승낙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조건고. 아까 저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은 승립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어? 나머지 여러분이, 그 다음 4번은 아까 교차 청약은, 5번에 4번. 교차 청약은 모두 무슨 달, 도 달. 그 다음 관습에서 승낙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거 의사실현 계약 승립. 무슨 실현 계약 승립? 의사실현. 즉,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인 때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6번 갑니다.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에 3번인데,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요거 순서대로 간다. 여러분, 갑이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했습니다. 얼마에 팔겠다고? 10만 원. 근데, 을이 나는 8만 원이면 사겠다라고 승낙했습니다. 얼마? 8만 원. 자, 여러분, 어느 게 기준이냐면 10만 원이 기준입니다. 청약했는데 8만 원이면 사겠다는 승낙.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써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10만 원 요 청약 나가리. 선생님, 그런 말씀 안 되는데, 뭐? 나가리고, 무슨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 그럼, 갑이 여기에 다시 무슨 케이 안 하니까? 오케이 안 하니까? 다시 그러면 10만 원에 사겠다. 이건 다시 청약이다, 이거. 이거는 이미 끝났었다고. 그러니까, 8만 원에 사겠다 하는 승낙이었는데, 이거는 말은 승낙이란 말을 쓰지만,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그럼, 여기 무슨 케이 안 하니까? 다시 그러니까 10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이고, 다시 가면 여기 갑이 무슨 케 해야지. 오케이. 그거다 말이 지금. 6번에 3번. 10만 원 A의 청약에 대해서 B가 8만 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A의 10만 원도 나가리, B의 8만 원도 뭐, 나가리. 맞습니까? 예. 그럼 아무 일, 그럼 A가 응하지 않자 B가 다시 1000만 원에 하면 다시 무슨 또로, 별도로 새로운 청약. 하면 다시 A가 무슨 K 해야지 OK 해야 승립한다고. B가 처음대로 10만 원 사겠다는 게 명확한 책임된 거로 본다. OX, X. 그죠? 지금 됐습니까? 예,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갑니다. 7번에 2번 주어. 7번에 2번 주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자, 여러분, 자, 고개 들고. 격지자의 승낙 발신. 그 다음에 격지자의 계약은 승립 발신. 같은 말이라고. 그런 걸 잘해야 된다고. 격지자 간의 승낙. 이거 발신주의죠. 알잖아, 이거 알잖아, 알잖아. 어? 그럼 격지자 간의 승낙, 이런 말아.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승립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격지자의 계약 승립은, 하면 이것도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격지자 승립. 어쨌든 격지자 계약 승립. 그럼 지금 2번. 무슨 자 간의 계약은? 격지자의 계약은 하고 스스로 승립. 격지자 계약 뭐? 승립. 계약은 주어권 거. 어디다 동그라미? 승립. 하면 뭐? 도달이 아니고 뭐? 발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국어가 돼야 된다고 지금. 7번에 2번. 다시 한다, 이거. 격지자의 승낙은 발신이고, 격지자의 계약 승립은 하면 뭐? 발신. 같은 말이다. 승낙이 있으면.
그 다음 격진자 계약 무엇? 끝에 주어. 주어. 계약은 승립은 무슨 신? 발신. 되겠습니까? 예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럼 8번 갑니다.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여러분, 계약 체결 사유 과실 하면은 뭐 하는 거고? 한마디로. 에? 미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 용어잖아요. 원시적 불능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무슨 이익, 신뢰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한쪽은 잘못, 한쪽은 무슨 것, 깻 것,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익. 신뢰익은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끝.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계약 체결 사유 게시를 하면 OX, X.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나와야 된다, 이거. 자, 그래서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교수 없이 주요 무위반으로 생명, 신체 등 외적 법익이 침해가 있는 경우는 에도 계약 체결 사유 과실 뭐 이런 거. 자, 신뢰익 배상을 내고 나고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이 뭐가 있다면, 자, 선의 및 무과실이 된다. 근데 원시적 불능이 사실을 사유하는 데 대해서 상대방이 뭐 모르는 데 대해서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깨끗해야 된다. 그럼 선의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계약교서의 부당한 파기의 경우, 여러분, 요는, 요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고,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가 불법행위. 판례가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그래서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OX, X.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무슨 또로? 별도로 불법행위고 신뢰이익이다고. 불법행위이면서 무슨 이익? 신뢰. 그래서 신뢰이익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535조 계약체결상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요건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럼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도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인데, 요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다 아니다? 아니고 불법행위다. 별도 다르다. 단지 이제 손해배상 성질이 똑같이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 자, 그 다음 266페이지로 갑니다. 자, 계약의 유행에 관해서 옳은 거 됐죠. 1번, 매매는 유상이면서 요물이 아니고 뭐, 낙승. 중개계약은 비전형. 전형은 우리 민법에 있는 딱몇 개, 15개.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종, 중개계약. 아니, 예행계약. 중개계약은 비전형. 교환, 무상, 일시, 매매, 정려, 교환. 같은 계열. 다시 뭐, 매매, 정려, 교환은 요 무상이면서 일시적 계약. 그 다음 정여는 편무 무상. 임대차는 쌍무 유상. 5번 정답. 자, 그 다음 2번, 옳은 것. 약관. 여러분, 계약 진행 중에 출치입니다.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조항. 요거는 약관이 아니고 특약조항이다. 어디에도 출친다. 첫째 줄.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조항은 별도의 계약이다. 별도의 계약이고 특약조항이지 약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 중에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뭐다? 오리지널 뭐다? 계약이고 특약조항이고 약관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이번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면 민법상 일부 무효의 전부 무효로 하면 완전히 거꾸로. 완전히 뭐다? 거꾸로. 무효조항만 무효, 나머지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3번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인 공통적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아까 뭐 충분히 예상, 충분히 하면 설명 의무가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자,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고객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 설명 의무는 누구한테만 설명하면 됩니까? 대리인. 설명 의무의 상대방이 계약의 본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므로 그 대리인의 계약 설명하는 거로 무슨 분하다? 충분하다. 전부 다 누가 판단 결정하기 때문에 대리인. 법적 책임은 누가 지고? 본인. 그래서 대리인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누구한테만 설명하면 된다? 대리인. 4번 정답.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이렇게 오는 어려운 건데, 동일한 약관집 내에 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소수 조항들에 대해서는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 보죠. 그 약관집에 한 개가 아니고 여러 내용이 있다고. 약관집에 여러 가지 있을 때 다수 조항이 뭐다? 고쳐졌다고. 무슨 조항이? 이 교섭이 되어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소수 조항에 대해서는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핵심 단어. 동일한 약관집 내의 다수 조항들이. 이게 핵심이다. 다시 뭐? 이거는 그냥 한 개의 약관이 아니라 약관집이 이렇게 있다, 두껍게. 거기에서 많이 고쳐졌다고. 그럼 다른 것도 뭐된 거로 본다? 고쳐진 거로 본다고.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그럼 여기에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냐 하면 뭐? 동일한 약관집 내의 다수 조항이 교섭에서 변경되었다면 나머지 조항도 뭐? 교습이 이루어지고 뭐? 변경됐다고 뭐 된다? 추정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왜? 자, 논리를 생각, 그럼 안 그러면 논리 끼워 맞춰라. 아까 저 책. 한 개만, 한 개의 약관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 뭐, 신체 상해 보험, 무슨 보험, 무슨 쭉 있잖아요. 그럼 약관집이 이 두껍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고쳐졌다? 많이. 많이 고쳐졌다고. 많이 고쳐졌다고. 그러면 많이 고쳐졌을 때 그러면 다른 것도 고쳐진 거라고 그럼 많이 고쳐졌으니까 고객은 그게 어느 거 고친지 다 기억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다른 것도 대부분 뭐 많이 고쳐졌을 것이라고 뭐 된다? 추정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 1억에 팔겠다고 이메일을 청약하면서 27일 6시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어뢰에게 즉시 도달했다. 자, 이건 청약입니까? 청약 유인입니까? 와, 가격이 포함되면은 청약. 그냥 팔고 싶다, 사고 싶다 하면 청약이 뭐? 유인. 그럼 얼마에 팔겠다고? 하니까 청약이다. 그래서 청약에서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일단은 언제 했습니까? 23일 이메일로 했죠. 근데 언제까지 답해라? 27일. 근데 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27일 6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 하기 전이면 뭐 하고 나면 철회 못한다? 도달. 지금은 이메일 27일 에서 즉시 갔겠지 뭐. 즉시 갔으니까 뭐 없다? 철회 없다.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이메일로 하니까 즉시 갔잖아요.
철회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을이 9천만 원이면 사겠다라고 갑에게 이메일 보낸 게 24일 2시에 도달했다면 아까 저 무슨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 근데 10월 27일 8시경에 갑에게 이메일이 보낸 을의 승낙이 갑의 새 청약으로 자 연착된 승낙. 4번은 무슨 된 승낙? 연착된 승낙.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갑이 자 어쨌든 갑은 의사표시 했죠. 하고 나서 죽었다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갑은 을 소위 토사의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4월 5일 발송하면서 20일까지 답장을 그럼 4월 7일 받은 을은 자 4월 5일 발송했습니다. 며칠 날 받았습니까? 4월 7일 갑이 제시한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청약을 4월 12일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우체국 사정으로 을이 22일에 도달되었다. 됐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죠. 그런데 갑은 이런 연착 통지하지 않았다. 자, 통지하지 않았다. 통지하지 않았다. 연착된 거로 본다. 안 된 거로 본다. 안 된 거로 보고 발신했을 때 언제? 22일 계약 승인. 아야야야 12일. 발송했을 때 언제? 12일 계약 승인. 발송한 때. 되겠습니까? 예. 3번.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기출 문제인데, 갑은 자기 소유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와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는 정당기 내내 신뢰를 구하여 을에게 신뢰에 따라 행동했다. 근데 갑은 계약 체결을 개보했다. 제목 붙여라. 아까 했잖아요. 신뢰.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요건 535조 규정이 있는 거고 요거는 아까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무슨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불법 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신뢰익 그래서 어른 갑의 말을 믿고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하고 했더니 나중에 갑이 계약 체결하지 않았다 했을 때 어른 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할 때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시 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1번 맞고 2번 갑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 아까 무슨 행위가 구성한다 불법행위 무슨 행위 불법행위 거물로 손해를 입은 어른 갑에게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무슨 행위? 불법행위. 왜 채무불이행은 안 되노? 계약이 승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는 계약이 뭐해야? 승립해야. 자, 그 다음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자, 이유가 상당 동그라미 이유가 상당하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야 불법행위. 5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 신뢰한 모든 손해가 아니고 신뢰 손해는 맞는데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됐습니까? 예. 신뢰 모든 손해가 아니고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익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청약과 승낙 틀린 거 됐습니다. 여러분 6번에 3번 무조건 틀렸다. 6번에 몇 번? 와? 와? 에? 6번에 3번 무조건 틀렸다. 어? 취소라는 말은 거기 들고 네 개에서만 쓴다.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외에는 민법에서 취소라는 말 쓰면 안 된다. 다시 무슨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외에서 취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그렇지. 무효가 나오든지 유효가 나오든지 해야지. 취소는 딱 네 개만 취소라는 말 쓴다. 딱 취소 있으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곧 내게 아니면 OX? X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6번에 5번 조심해야 된다. 주어. 6번에 5번 주어. 격지자 청약은 하면 무슨 달? 도달. 격지자 승낙은 하면 뭐? 발신. 그래서 격지자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청약은 나오면 뭐? 도달. 격지자 나왔다 무조건 발신하면 안 된다고. 무식한 사람은 격지자 나오면 무조건 발신하거든. 그걸 공부 다 해놓고 틀린다고 내게. 격지자 청약은 뭐? 도달. 격지자의 승낙은 뭐? 발신. 격지자의 계약 승립은 빨리 발신. 승립은 하면은 승낙이 있으면 승립한다고. 됐습니까? 다시 격지자의 청약은 도달. 격지자의 승낙은 발신. 격지자의 승립은 발신.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거 조심 잘 챙긴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풀이 공부하면서 하는 거지. 그런 이론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금방처럼. 그 다음 7번 갑니다. 3번 틀렸죠? 7번에 3번. 7번에 몇 번? 3번. 무슨 청약? 교차 청약은 무슨 두? 뭐? 도달. 그치. 발송한 때 계약 승립한다. OX? X. 발송한 때는 딱 한 개지. 격지자 계약, 격지자 승낙. 그 외에는 전부 다 도달이라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공부하면서 집에서도 빨리빨리 쭉쭉쭉 넘기는 연습 다 보면서 넘기는 거, 빨리빨리 하는 거. 집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 한 시간 공부했는데 넉 장밖에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한 시간에 선생님 문제 넉 장밖에 못했어요. 그거는 공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한 시간에 넉 장이 아니고 한 시간에 몇 페이지? 40페이지는 해야 된다, 문제풀이. 40페이지 해봐야 문제 몇 개 안 된다고. 쭉쭉쭉 책에 해설 읽고 답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뭐 네 페이지 했어요. 그런 공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그 형태로 공부하는 사람은 합격하기 힘들다. 절대로 쭉쭉쭉 나가야 된다. 무슨 쭉? 쭉쭉쭉. 그 다음에 집에서 만약에 동영상 볼 때는 뭐 없다? 백 없다. 딱 보고 모르는 거 있다면 무조건 지나가라.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민법은 뭐 없다? 백 없다. 빨리 두 번, 빨리 세 번. 어떤 사람 같은 거 다 가고, 같은 거 가고, 같은 거 가고. 이래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쭉쭉쭉 가다 보면은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뭐, 쭉쭉쭉 가면서 큰 거 알아지는 거. 오늘도 했잖아요. 유치권. 경매가 됐다. 유치권은 모든 저당권, 근저당권은 무슨 것? 깨끗. 유치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근데 경매 신청 전에 경락인, 경매 신청 전에 승립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경매 신청 이후에 유치권이 승립했다 하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 및 설정자 하면은 뭐? 전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무순행만 최고행만 일반 저당권에서는 뭐 비담보 채권만.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권자에게 변제하고서 소멸 OX X 후순위 꼭 기억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가 실행한다. 막아야 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꼭 기억한다. 그런가. 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했을 때는 언제 금액이 확정? 신청 시. 다른 근저당권자가 했을 때는 뭐 매각대금 뭐 완납 시. 국어 그런 거 잘해야 되죠. 그치?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이후에 채권이 발생한 거는 더 이상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되고 나서 확정된 원본 채권에 대한 지연 이자와 이자는 뭐 변제받을 때까지의 채권은 뭐 된다? 담보된다. 그런 거 자꾸 공부하면서 그런 걸 기억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물상보증이 한 개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 물상보증이 전액 실행했다. 누가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 물상보증이. 그럼 나중에 채무자 거 실행할 때 누가 배당받아야지? 채무자인데, 채무자 후순위권자는, 물상보증이 후순위권자는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이. 그래서 채무자 목적물 실행하는 경우는 물상보증이 후순위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아까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그래서 항상 만약에 물상보증이 전액 실행했다. 나중에 채무자 거 실행한다. 채무자 목적물에서 누가 전액 배당받는다? 물상보증이 후순위권자가. 아까 했죠? 예, 그런 거 꼭 기억한다. 근데 채무자 목적물 실행했다. 후순위권자 대위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자꾸 기억하는 거지. 그거 딱 하면, 그거 나오면, 그 근처 나오면 맞춰진단 말이지. 그 다음에 과실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왜? 설정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에서는 저당물 보존 비용, 요 문제는 안 나왔는데 저당물 보존 비용 나오면 OX, X. 저당물에서는, 저당권에서는 저당물 보존 비용이라는 게 없다. 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 그렇지. 그런 거 자꾸 하는 거지. 하고 나서 그런 걸 기억하는 거죠. 그런 거. 아예 한 거 없다고. 그 다음 8번. 승립 틀린 것. 270페이지 8번. 뭐, 나머지 읽어보면 되고, 8번은. 5번, 이런 거겠죠, 그죠? 일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즉,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 붙였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은 승립한다가 아니고 승립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계약의 효력. 뭔 효력? 계약의 효력. 자, 계약의 효력인데,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맞는 것인데, 1번 합니다. 민법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어떤 게고, 동시에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근데 너가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나는 이행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너가 이행할 때까지 내가 이행하는 걸 거절 연기하겠다는 거지.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국어에서 중요하거든. 그럼 채무를 내가 뭐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뭐다? 거절, 연기. 부인하고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렇지. 그게 1번. 동시에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 당사의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뭐다? 거절. 무슨 절? 거절 또는 무슨 기? 연기. 너가 이행할 때까지. 상대방이 채무나 내 채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채무는 있다 없다? 한다 안 한다? 준다 안 준다? 언제? 너가 이행하면은 그때 주겠다는 거지. 그럼 너가 이행 안 하면은 내 주는 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 연기, 거절, 연장, 그때까지. 그래서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자꾸만 공부가 돼야 되고. 자,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의무자는? 선이행 의무자는 이번 틀렸는데 됐습니까?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됐습니까? 자, 선이행 의무자도 자,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 없다. 근데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성금 주기로 했다고. 물건보다 내 돈 먼저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떨 때 동시행 주장할 수 있노? 채무악화. 감유, 가처분, 가가가 붙어 있다고. 그럼 나는 돈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뭐가 붙어 있다? 아까 뭐? 가가가가. 뭐, 가가가가 뭐고, 대라? 감유, 가등기, 가처분 그걸 채무악화의 현저한 사유.
가 있는 경우는 아직 무승기가 도래 안 해도 이행기가 도래 안 해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자가 동시행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무승기가 도래돼야 된다. 변제기, 이행기. 근데 선이행 의무일지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뭐 무슨 악화? 채무악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서로 다른 건 선이행은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기는 언제나 없다가 아니고 언제나 없다. 그게 틀렸다. 무슨 악화? 채무악화의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자, 그럼 좋다. 선이행 의무자 하면은 동시행 주장 못한다. 근데 선이행 의무자일지라도 동시행 주장하려면은 아까 무승기가 도래하거나 변제기 도래. 그럼 변제기 도래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악화? 채무악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변제기 도래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고 선이행 의무일지라도 변제기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 딱 아까 무슨 악화? 채무악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그런 단어 꼭 기억한다. 그 다음 위험부담은 여러분 후발적 불능, 계약 후 잘못 없이 불능, 폭삭.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당사 일방이 계약 당사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 딱 나오면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뭐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채무자는 누구를 가리키노? 낙약자를 가리킨다고. 낙약자는 채무자라고 한다고. 제3자는 누구에게? 낙약자. 낙약자를 뭐라고 그러노?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요약자는 채권자, 낙약자는 무슨 자? 채무자. 제3자를 수익자. 제3자. 그럼 수익자, 낙약자는 누구에게 청구? 아니, 제3자는 누구한테 청구? 낙약자에게 청구하고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 표시.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채무인서 상속 등 동그라미 합니다. 당사자가 변경. 무슨 변경? 당사자 변경 하면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인정된다. 살아있다. 그럼 동시행 인정 안 되는 거 딱 한 개밖에 없다. 동시행 소멸하면 경계. 한 개밖에 없다. 금방처럼 요거 꼭 기억한다.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 당사자 변경 되어도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편 넘어갑니다. 2번 동시행 항변권 안에서 틀린 것. 1번 동자 없다. 동수 있다. 그렇게 그런 건 아무 바로 그렇게 해결한다. 자, 동자이면은 상계할 수 없다. 그걸 또 푼다. 요 넘은 그대로 자동채권, 수동채권 넘은 동자 없다, 동수 있다고. 그다음 또 저 이게 풀어서 나오거든. 자, 풀어서 앞에 주어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 그럼 여러분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완전한 채권입니까? 불완전한 채권입니까? 불완전한 채권자가 야, 너 거하고 교환하자 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기억한다.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계 하면은 무조건 뭐 아까 딱 소멸은 한 개밖에 없다 했다. 무슨 게? 경계. 그 다음 3번 채권 양도. 아까 채권 양도, 채무인수, 상속. 다시 뭐? 채권 양도, 채무인수, 상속. 하나, 대위 변제.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소멸하는 것 딱 한 개밖에 없다 했다. 그 다음에 변제기 하면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변제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소멸시효 계속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채권. 그럼 여러분 아까 저 소멸시효 중단하려면 반드시 아까 머릿속에 가르쳐줬잖아요. 법원의 절차. 그래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어떻게 한다? 진행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시행 유치권. 다시 뭐
동시행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오케이, 그런 거. 자, 3번 갑니다. 잠깐 쉬었다가.